YTN 라디오 홍보선에 출발하세요.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그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선 대규모 시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도심에 장갑차가 들어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자, 미얀마 현지 상황 어떤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19년째 거주하시는 천기홍 부산외대 미얀마학과 특임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지 시간이 시차가 있어서 좀 한 6시 좀 넘으셨죠? 몇 시입니까? 네, 지금 6시입니다. 아, 예. 선생님 이른 시간인데 지금 양군에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년째 지금 계시는 게 맞습니까? 네, 19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에는 6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위가 현재 11일째 이어지면서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시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곤인데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의 강경 진압과 예. 체포가 이어지면서 부상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좀 우려가 되고요. 예. 지금도 새벽 시간 인터넷 차단이 되고 있고 지금 3일째 새벽 시간 인터넷 차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째 지금 인터넷 차단됐다는 말씀이 그럼 하루 종일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지금 인터넷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네네. 제가 19년 거주하시는 거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런 상황을 네. 좀 이전에도 보신 적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뭐 장갑차가 들어오고 2007년도에 이제 불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샤프란 혁명이라고 하죠. 예, 예, 그 불교 승려 보호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해서 이제 샤프란 혁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예. 사실 지금보다는 더욱더 큰 강경 진압으로 해서 이제 예. 많은 살상도 있었고요. 예. 그때보다는 조금 그나마 조금 다행인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에 비해서는 좀 덜한 상황이지만. 근데 지금 그 장갑차가 보니까 양곤 중심부에 들어간 사진도 영상도 제가 지금 봤고요. 이거는 그러면 네. 그냥 봐도 계엄령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2월 8일 오후에 이제 미얀마 과도 정부에서는 긴급 조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요. 네. 이게 사실 계엄령에 준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오후부터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밤새 미얀마 전역에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은 맞고요. 예. 2월 14일 저녁 무렵부터는 이제 양곤 시내로 장갑차와 무장병력을 실은 트럭이 시내 곳곳으로 진입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예. 진입하는 과정에서 뭐 양곤의 치안과 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군병력이 진입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확성기 안내 방송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네네. 이제 지금 밖에 다니시기가 좀 불안해서 예, 이런 상황도 네. 직접 보시기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양곤 상황은 그래도 좀 그나마 나은 편인데요. 네네. 처음에는 여기 이제 양곤 시민들이나 저희 도민들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해줬습니다. 예. 이제 장갑차나 이런 군병력이 들어오는 건 사실은 네네. 그때 2007년 혁명 이후에는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이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양곤 지역은 그나마 다행히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네. 그러면 그 TV 보도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현지 그 시위 상황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예. 이제 뭐 지상파 국영 방송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뭐 공무원들 뭐 파업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이어지면서 네네. 지금 과도 정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계속 경고나 예. 또는 이제 다시 이렇게 독려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라고 할까요? 뭐 장려와 재측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뭐 과도 정부 자체가 예. 방송을 통해서도 본인들이 좀 불안한 요소도 나타내고 있고 예. 그러면서 또 시위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2007년처럼 이렇게 뭐 아주 강경 진압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도시들에서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뭐 실탄 사격이니 또
수백 명 뭐 시위대 체포했다 이런 소식도 들었다. 이렇게 지금 네네 맞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네네. 그 2월 8일 개헌령 선포되고 다음 날이죠. 9일 예, 예. 수도 네피도라는 곳에서 예. 좀 불행하게도 총격 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19대 여대생이 머리에 실탄을 맞아서 현재 뇌사 상태고요. 예. 현지 언론에서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일 날 통신보안법이 발표됐는데요. 예. 그러면서 야간에 주요 시민 주요 인사들도 체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곤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예. 지금 뭐 강경 진압해서 이제 고무탄이나 또는 물대포로 진압을 이어가는 그런 좀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공무원들도 좀 출근 거부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먼저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 각 지역에서는 물론 일부지만 예. 경찰관들도 동참을 하고 철도청, 산림청, 뭐 보건부, 그리고 국영방송사 직원들 그리고 항공국 등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출근 거부가 예. 이어지면서. 예. 네, 시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아마 과도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인터넷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네. 이 시위를 뭐 어떻게 모이자, 어디서 모이자, 언제 몇 시에 모이자, 이런 것들은 정보기관은 어떻게 지금 합니까? 시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아, 그래요? 뭐 예. 들어오는데, 예. 이제 몇월 며칠, 어디서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양곤에서는 지금 시위가 이어지는 주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몇 월 며칠도 뭐 계속해서 시위가 진행될 것이니 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들이 지금 전화로 오고 있고요. 예. 전화로요? 네. 전화라는 게 말씀하시는 게 네. 전화 문자 메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들어오고 예.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동참을 해가지고요. 예. 그럼 네, SNS 많이 하고 있는 예. 같습니다. 그럼 낮 시간대라도 그럼 SNS 같은 경우는 뭐 이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SNS 중에서 이제 미얀마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페이스북인데요. 예. 페이스북은 이미 정부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 네. 정보통신법이 전파되면서 예. 발표되면서 이미 차단을 했는데 또 우회를 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찾아서 예.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네. 이제 미얀마의 그 이 시위 상황 뭐 규모라든지 이거 좀 사실 네. 언론에 전해진 바 가지고 정확하게 좀 알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현지 언론사들을 통하면은요, 예. 이제 현지 언론 미디어라고 하면은 뭐, 현재 지금 지상파에서는 활동을 다시 못하게 된 인터넷 방송을 네, 네. 하는 현지 미디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양곤에서는 지금 계속 뭐 10만 명 이상, 예전에는 어떤 한 장소에 집합을 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형태였다면은 예. 지금은 조금 분산돼서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진이나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예. 지방에서도 지금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많은 군사들이 나와서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전국적으로는 한 90여 개 도시에서는 100만 명 이상은 계속 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얀마 군사정부가 뭐 이런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죠. 뭐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뭐 우선 뭐 경미한 선동을 할 경우에는 뭐 7일 구금형으로 처벌한다. 또는 뭐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뭐 공무원들 대상으로 파업에 동참을 요구하거나 예. 뭐 이런 협박 그다음에 시위 선동 거짓 뉴스 뭐 개인 신상 공부를 무단으로 전파할 경우에는 뭐 징역 3년형까지 네네.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좀 조금 무게 있는 경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예 그렇군요 지금
교민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민들 상황은 네네. 뭐 특별히 뭐 일단 뭐 그 시위에 참여하셨다거나 뭐 그래서 혹시나 부상을 당했다거나 체포당했다거나 그런 소식은 혹시 없습니까? 네네 아직은 뭐 시위에 참여한 교민분들은 아직 없으시고요. 예. 대부분 우리 교민분들이 양곤에 거주하고 계셔서요. 예.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군병력이 배치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단체 마케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고 좀 최근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면서 예. 시내 곳곳에서 좀 문제가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방화 미수나 예. 실제 방화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치안이 좀 많이 약해져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간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긴급 공지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제 이른 아침 시간에 그 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현지에서 천기용 부산외대 미얀마과 특임 교수였습니다.